그때 이제 제가 추가로 5,700만 원을 더 입금을 했고 피해액은 집계된 걸로만 15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돈 버는 방법이다.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부산에 계신 구독자님인데요. 모 대리점에 카마스터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이 카마스터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대로 잠적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저희가 잘 몰라서. 아, 네네. 부산 대리점에 라는 카마스터에게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네. 피해자는 28분이 계시고요. 톡방에 같이 계신 분만 28분이고 피해액은 집계된 걸로만 15억 정도입니다. 15억? 상당하네요. 네, 저희는 그거를 이제 믿고 씨한테 돈을 입금을 했는데 입금을 한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매매계약서가 날아오더라고요. 실제로 할부원금이 줄어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아 진짜 이 사람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걸 현금을 뭘 믿고 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실제로 출고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출고한 내역이랑 그리고 가짜로 자기가 만든 품의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출고하신 분들 거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진짜 출고를 했다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에 있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를 손해보신 거예요? 총 8,745만 원입니다. 아니 무슨 차인데 8,745만 원이? GV70입니다. 아 세상에. 계약서는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계약서는 썼습니다. 계약서는 현대차하고 계약한 계약서? 그 계약서에는 제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제네시스는 50만 원이 계약금이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계약금 들어간 거 외에는 현대자동차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매매계약서 날라온 2,700만 원 적혀있던 부분이 그 할부원금이 실제로 남은 게 아니라 제가 이만큼의 할부원금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냥 써놓는 거라더라고요. 카마스터가. 아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할부는 이만큼을 지불하겠다 이런 뜻으로 원래 그 문자가 제대로 사기를 막으려면 총액이 얼마고 미리 선수금으로 내는 돈은 얼마고 할부원금은 얼마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할부원금만 있기 때문에 아 그 돈을 이미 지불을 한 거구나 이렇게 착각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일단 그 사기친 사람은 어디 갔어요? 지금 현재 배우자한테 집을 넘긴 상태고요. 한 번에 더 땡긴 다음에 그 돈을 다 은닉을 한 상태로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했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자수를 했다. 근데 이게 저도 오늘 확인했는데 예. 청주에서 2, 3년 전에 거기는 대리점도 아니고 지점이었는데 이게 모방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방식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점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게 뭐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돈 버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자수를 하면 사기로 뭐 몇 년 살겠지만 그거 살아도 이득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자수를 하면 아무래도 형량이 줄어들 것이고 네. 경찰서에 먼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수를 하고 변호사도 선임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형량을 줄여서 살다 나오면 이제 그 돈 배우자한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없고 뭐 돈을 땅에 묻었으면 저희도 그것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기친 사람한테 그걸 회수하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피해 금액이 각자 다 소중한 돈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보려고 지금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쪽에는 얘기가 됐나요? 현대차에서 뭐라고 하나요? 아 네. 그래서 대리점 대표가 전혀 대응을 안 하니까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피해자들 피해 상황이랑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리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나온 건 없습니다. 이게 한 번씩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뭐 이거를 방치되어 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개통해도 핸드폰 개통하면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어디 어디 지점에서 얼마를 내고 어떻게 어떻게 계약한 게 맞으시죠?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뜻을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에 더 믿음을 준 꼴밖에 안 돼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게 너무 안타깝네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이 정도 금액을 사기 당하셨겠네요? 저는 착각선 5,745만원인데 총 피해 금액은 8,745만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 경찰에 자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땡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추가로 5,700만원을 더 입금을 했고 저도 지금 8,745만원인데 1억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게다가 이거 대출이라고요? 네, 저는 다 대출입니다. 현대차의 대리점에 있는 직원, 현대차 카마스터라는 사람을 믿고서 돈을 맡겼는데 그렇게 됐던 거 당연히 제조사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현대 대리점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현대 대리점하고 현대 지점하고 구별할 수 있으세요? 구별 못 하시죠? 그냥 현대라는 엠블럼 간판 써 있으면 그냥 그게 현대차잖아요. 거기서 카마스터라는 사람이 유니폼을 입고 나와요. 그러면 그분이 카마스터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있으세요? 그분이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50만원 입금 받아요. 그러고 나면 계약이 잘 됐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카드 캐시백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형이 카드 캐시백을 하는 모집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받아서 이분 카드로 결제를 하면 여러분한테 무려 4.8%의 캐시백을 드립니다. 보통은 2% 많아야 3%예요. 근데 우리는 4.8%나 돌려줘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4.8%면 5,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240만원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240만원이면은 할인폭으로 괜찮죠.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자기가 본 게 지금 현대차 간판이 있는 현대차가 쫙 깔려있는 이런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대차에 들어와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칠 거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줬어요. 약간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크니까 그럼 입금하는 방법을 달라 해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입금을 하고 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입금이 잘 됐다라는 식으로 문자가 날아옵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하고 난 그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문자를 보면 거기에 금액이 써 있어요. 지금 할부 원금은 얼마입니다.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120만원짜리면 할부 원금이 120만원이잖아요. 아니면 만약에 핸드폰 가게에서 가격을 50%를 깎아준다. 60만원 깎아드릴게요 라고 하면 할부원금 60만원이 잡힙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부원금이 얼만지를 보는 게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남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근데 현대차는 이 할부원금을 말하는 개념이 달랐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할부원금이 2,700만원입니다 라고 여기 써 있었는데 그 할부원금이 2,700만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로 내야 될 돈이 2,700만원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할부를 일으킨 게 2,700만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네가 또 따로 내야 된다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3,000만원이 빠져 있으니까 내가 3,000만원 넣은 게 반영이 됐네 라고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이 문자를 보고서 이 구독자님은 굳게 믿고서 언제 내 차 나오나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보통 GV70 나오는 데까지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아 그래 1년 더 기다리자 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 사기꾼이 한 번 더 접근합니다. 아이오닉6가 요번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이 아이오닉6 계약하는 금액을 주시면 그러면 자기가 그 돈에 8%를 캐시백으로 주겠다 아니면 8%를 깎아주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문자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할부원금이 조금밖에 안 남았구나 거의 다 결제가 됐네 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자수를 해버립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형량이 감형돼 버리니까 경찰서로 재발로 들어가서 자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자수한 결과 형량은 줄어들 거고 많아야 뭐 3년 정도 감옥에서 살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기친 그 돈 지금 15억 정도의 금액은 어디론가 은닉을 해서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사기친 사람의 범죄 자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노력해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은닉했고 자기가 소유의 집은 자기 배우자로 돌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뺏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라든지 이런 곳은 발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일도 아니고 우리 대리점의 일이고 그리고 대리점의 일도 아니고 대리점에 있는 한 개인의 일탈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일단 맞긴 맞습니다. 자기 회사도 아닌 대리점에 그것도 대리점주도 아닌 그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맘먹고 사기치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대리점 문을 들어가서 거기 카마스터라고 있는 정식 직원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그걸 어떻게 확인해? 그 사람과 계약할 때 당연히 이 사람과 계약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대 지붕 아래 있으면 현대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현대의 얼굴, 현대의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서 우린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고 당연히 이것에 대한 일말 책임의식을 느껴야만 합니다. 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똑같은 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재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 명 정도 사고 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무려 30명이나 그것도 수개월간 계속돼서 그게 누적돼서 한 번의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증 시스템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조사가 만약에 해피콜이라든지 문자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라든지 이렇게 보내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진 않았겠죠. 지금 제조사가 물론 자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이 간접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반드시 이런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